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.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하자가 나거든요. 그렇다면 중고인지는 교체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. 일단 스톱. 플라이휠을 먼저 풀자. 19인가? 19인가 17인가요? 그 말은 나도 할 줄 알아. 똑같은 걸 물어봤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면 어떡하냐. 아 진짜 오일 관리가 안 돼서 그냥 이거 이 정도면 관리가 너무 안 된 거 아니냐. 왜 오일 갈라 그러면 오일 가는 거예요. 걔 인색할까? 이렇게 되는데 새카매서 영상을 안 찍고 그냥 까만 화면만 올려놔도 되겠는데? 심각하다. 오일 관리 안 한 거 치고 얘가 많이 닳진 않았다. 이렇게 놔두고 헤드 덮으면 내가 꼬마 때 그랬어. 니 나이 때쯤 여기 클램프 하나 놓고 헤드 덮고 잊어버려.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. 딸깍딸깍 헤드 내렸더니 클램프 들어가 있더라고. 아무것도 아니야. 구독은 했나? 팬에서 이물질 같은 건 없어? 근데 지금은 유관성으로 만든. 이런 건 다 옮겨 바라야지. 요 라인 바꿔 달아야 돼. 이거 깨졌다, 야, 진공. 얘가 깨졌어. 캠팔로 위에 거 쓰고, 제 거는 못 쓰겠고. 헤드는 닦아서 재생하고. 화분도 별로 없다. 그렇지? 네. 나머지 부분만 싹 닦아봐. 네, 네.
외부 세척은 엔진의 성능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. 중고 엔진 가져오면 기본적으로 피스톤 상사점 높이를 전부 확인해야 돼. 왜냐하면 콘로드가 살짝이라도 휘면 피스톤을 빼도 확인이 안 돼. 약간인 거는 많이 휘었으면 막 S자로 이렇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데 살짝 휘면 안 보이거든. 그래서 상사점까지 올리고 올렸을 때 이 높이를 다 봐야 돼. 거의 차이 없지? 네. 콘로드가 휘면 무조건 낮아. 운이 없게 얘랑 얘랑 똑같이 휘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야, 사실. 네, 하나만이겠다. 하나만이겠지.
이거 록타이트 꼭 발라야 돼. 네. 프라이빌이 저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게 있고 막혀 있는 게 있어. 네. 막혀 있는 거는 관계 없어. 네. 이게 잘 풀리지도 않아 어지간하면. 근데 뚫려 있는 거는 이 볼트가 들어가면서 볼트 나사산 사이로 모세관 현상으로 오일이 흘러나와. 그래서 록타이트 바르는 거야. 야, 이거 댐퍼가 녹이 다 났네. 처음에 소리 좀 나겠다. 부식 제거 해야지. 또 이 녹 제거에는 WD 아니야? 내가 좋아하던 연장인데. 아무 냄새 안 나. 새 거 냄새. 그냥 한번 맡아본 거야. 이거 어디 거야? 셔플러? 메르카바가 광고하는 거 아니야? 쓰지 말아야지. 경쟁업체 아닌가? 미안해 기열아. 나도 먹고 살아야지. 벨트가 되게 키만 하네. 카메라가 딱 돌고 있는데 한 번에 못 걸면 쪽팔린데. 이렇게인가? 이렇게 할 것 같은데? 벨트가 남네? 이게 아니다. 이게 아니라 벨트가 남을 리가 없잖아. 이렇게인가? 이렇게다, 이렇게. 이렇게지? 네. 근데 왜 남아? 아, 이 텐션으로 제껴놨구나. 아. 그럴 수도 있지, 씨. 나라고 다 알아? 아, 좀 쪽팔리네. 미션 다를까? 잭스탠드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와서. 키가 안 다? 안 다. 이번 주. 키 작은 사람들이 유리해. 저리 펴서 가서 좀 타다가 팔아야겠다. 타다가 팔아야지.
아, 있는 차도 다 정리해야지.